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다시 한번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에 시원하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어느 정도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잭슨홀 미팅 모두 다 마무리가 됐고 엔비디아 실적까지 오늘 아침에 모두 다 소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오늘 코스피 200 지수 자체가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아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색깔을 좀 바꿔줄 수 있을까 기대했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실적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2분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3분기 가이던스도 충족했습니다. 다만 4분기 마진율 하락 전망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 크게 하락하게 됐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 봐야 할지 잠시 후에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의 흐름이 약간 아쉽습니다. 아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한국 증시의 반응 그리고 뉴욕 증시의 반응 때문일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우등생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기대치가 그만큼 높으면은 정말 무언가를 큰 거를 보여줘야지 시장이 반응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마진율이 물론 높긴 합니다만 75%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1분기 대비해서 좀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기준은 낮은데 이보다도 괜찮은 이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업종은 무엇인가 하고 그 기준을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바이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바이오 이제 예고편은 끝났고 본편이 시작됐다라는 제목의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8월 한 달간의 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도 거의 막바지에 들어선 상황인데요. 8월 시장에서는 정유 그리고 필수 소비재, 통신, 유틸리티 업종이 전체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경기 민감주보다는 그 반대에 있는 업종이 결국에는 상승 흐름을 탄 건데요.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9월에 주식 포트폴리오에도 경기 민감도를 낮춰야 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경기 하강기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약간 피해있자라는 의견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헬스케어 그리고 조선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또 경기 민감도가 낮은 인터넷과 게임 업종을 편입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전체 업종 가운데서도 기준이 굉장히 낮고 이에 비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바이오 그리고 조선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시총의 비중을 보면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6월 말에 헬스케어 시총의 비중은 8.9%대를 기록한 바 있는데 최근 8월 들어서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10.7%대까지 높아지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기업의 퀄리티도 개선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만큼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글로벌 필수 소비재 지수가 전체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또 글로벌 유틸리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체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바이오 쪽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실적 부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숫자가 잘 찍히는 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S&P 500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연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 가운데 이 헬스케어 비중이 16%대를 차지했고요. 유틸리티 비중은 19%대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모멘텀도 있습니다. 이제 9월에 미국에서는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 쪽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면은 그 안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기업들이 파고들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최근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휴젤 클래시스 모두 다 최근에 최대 실적을 낸 것도 시장에서는 큰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유한양행이 폐암치료제 FDA 승인으로 인해서 한국의 헬스케어 기업들의 경쟁력이 입증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헬스케어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뭔가 불안하다라는 편견이 있었지만은 이번 유한 양행으로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조금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본다면 헬스케어를 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측에서도 헬스케어 바이오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견 제시했고 KB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바이오를 인플레이션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모든 업종에서 인플레이션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바이오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는 성장주 안에서도 어떤 업종이 더 아웃퍼폼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최근에 금리 인하 근거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최근 들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실업률 둔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둔화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제 전체는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지만은 헬스케어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은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오히려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피의 상승은 결국에는 성장주 중에서 바이오 업종의 선호가 근거가 된다라는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업종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헬스케어 서비스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어려운 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엔비디아 8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크게 약세를 보였고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 투심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도 너무 높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주가 그래도 왜 하락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이유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분기 엔비디아의 매출 30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289억 달러여서 4.1%가량 상회를 했고요. 전년 2분기 대비로 122%나 급증했습니다. 괜찮은 매출이었습니다. 특히 AI 부문의 매출의 현황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263억 달러 기록하면서 예상치 251억 달러 대비해서 4.8% 또 높았고요. 전년 2분기 대비로도 154% 세 자릿수 대 급증세를 이뤄냈습니다. 마진율의 경우에도 예상치 상회하면서 75.7% 보여줬고 EPS 주당 순이익도 0.68달러 기록하면서 시장 월가의 전문가들 예상치였던 0.64달러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는 이제 어닝 위스퍼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기관 고객이나 큰손 개인 투자자 등 운용 자산이 많아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직접 상대해주는 고객에 대한 속삭여주는 증권사 내부의 실제 실적 전망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월가 전망치 외에 기대감을 더해서 더 높게 측정한 전망치가 위스퍼 넘버라는 건데요. 이 월가 위스퍼 넘버가 이번 엔비디아 EPS, 2분기 EPS의 경우에 0.71달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0.68달러가 그 위스퍼 넘버에 미치지 못했다. 약 4%가량 하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아, 잘 냈는데 더 높아진 시장 반영, 그 전망치까지 반영이 되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시장은 이미 이렇게 한껏 높아진 기대치를 주가에 선 반영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시간에 의해서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정규장에서 2% 하락했던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7% 넘게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로이터 통신은 월가가 더 높은 목표가를 높이도록 유도하면서 엔비디아가 점점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블랙웰에 대한 불안감도 주가 하락의 재료가 되었는데요. 다음 장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 AI 칩 블랙웰이 출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 매출 기여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또 단기 투심에 악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블랙웰의 출하 시점 4분기로 이번에 공식 확인을 했는데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좀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디자인 결함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4분기 매출 규모에 대해서 블랙웰로 인해서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정확한 수치를 원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4분기 마진율 하락 전망까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젠슨황 CEO는 호퍼칩 수요 여전히 강력하고 블랙웰에 대한 기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블랙웰이 출하될 때까지 충족해야 할 수요가 많다. 기존의 AI 칩인 호퍼가 이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기존에 이미 얘기했었던 내용이었죠. 새로운 내용이 없었고 구체적인 수치도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망하면서 또 하락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번에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분명히 AI 열기 여전히 뜨겁다라는 점을 증명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전 세계 AI 칩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 실적이 AI 열풍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거품론에 대해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고 너무 높았던 시장 기대치에 따라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이 단기 조정 국면 이후에는 주가가 우상향 곡선을 다시 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증명해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실망스러웠던 건지 아니면 그래도 높아진 기대치가 좀 너무 높았던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겠지만 엔비디아의 서프라이즈 행진 이어질 것으로 계속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글로벌 AI 기업들의 투자 수요도 탄탄하게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AI 랠리는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다시 한번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다음 주쯤에는 좀 윤곽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